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BJ 푸우의 스페셜 먹방 서가인쿡 히트 메뉴 세트 3종 세트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웨스턴돔이라는 우리 동네에 있는 웨스턴돔이라는 동에 가서 직접 사서 왔고요. 별풍선 1도 하기는 기요미 밀크님 고맙습니다. 직접 공수를 해서 왔고요. 집에서 제가 이제 DC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목살 스테이크, 서가인쿡의 메인 메뉴 목살 스테이크. 그 다음에 얘는 필라프? 새우 필라프인가 멋있게인가 뭐 볶음밥류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까망베르 치즈랑 샐러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레몬 에이드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 전해드리고요. 바로 먹방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우는 언제나 항상 늘 우리 의리통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리통신은 인터넷 가입, 현금 사은품 최대 지원, 인터넷 휴대폰 결합 요금이 제일 저렴한 현재 10년 이상의 아주 중견 기업이고요. 10년 이상의 중견 기업이고요. 전국 100호점이 넘는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유명 통신 업체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시고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의리통신 치시고 비교 분석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 너무 욕을 많이 하셔갖고요. 제가 그냥 먹방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리통신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요, 먹기 전에 우리 샵새끼들 좀 강퇴 좀 시키고 먹을게요. 네, 우리 샵새끼들 좀 이 씨발러마라고 우리 이러시님께서 내일 보자. 다승락님께서 씨바 초 먹어라 좀이라고. 그래 나가고 너는 압정 한번 봐줄게. 너무 장사하는 사람 같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무슨 뭐 하는 사람 같아? 그래요. 그다음에 아우 씨발 쿠아가 그래 가레나 뵙고 오빠 미안해요 그래 봐줄게.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간단하게 네 능지처참을 좀 처하고요.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분을 채 못 기다리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아 참나 너무하네. 자, 그러면 샐러드부터 가볍게 한번 식도를 달래줘야죠. 냄새가 여러분 오. 어우, 샐러드야. 우리 만프리카님 감사합니다. 어우, 샐러드가 아주. 와! 어우,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샐러드 맛. 야! 샐러드는 뭐 어떻게 벗어나질 않네, 그 맛을. 어우, 엄청난 뻔한 맛. 근데 과일이, 여러분. 과일이 듬뿍 올라가 있어갖고, 좀 상큼한 맛은 좀, 훨씬 좋네. 요걸 이제, 새우 필라테스, 이게 뭐였지, 이름이? 볶음밥. 필라프 그렇지. 필라프. 밥알이 되게 살아있다. 공주님 어서 오세요. 아니 밥알이 여러분. 밥알이 야 우리 뚜셔님이. 직뷰 31을 감사합니다. 우리 뚜셔님 고마워. 뚜셔 어서와. 우리 조카 BJ죠 우리 뚜셔. 조카 뚜셔 요거는 이제 목살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도록. 와 개맛있다. 이거를 이제 아니 여러분 이게 노른자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같이 먹어야 맛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 노른자 아닌 거 나 원래 안 먹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먹는 거래. 맞아요? 이거 다 해서 5만 1000원인가 그래요.
나 노른자 아닌 거 안 먹는데. 맛있다. 야, 목살 스테이크랑 요 밥이랑 아주 찰떡궁합이네. 그리고 새우 사리에 오동토동한 게 들어가 있어갖고 새우도 그 잘 자란 게 들어간 게 아니라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아, 형님 어서 오세요. 이거요? 이거 18,000원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오시자마자 형님 무슨 천개의 별풍선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우리 춘 회장님께서 천개의 별풍선 클라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쏘셨네요. 형님 잘 먹을게요. 형님 잘 먹겠습니다, 형님. 아! 형님이 요것도 사주셨어요. 네, 우리 춘 회장님께서 아주 통 큰 밥을, 6인분을 사주셨습니다. 형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형님, 고맙습니다. 네, 목살이. 네, 포장해온 거예요. 아, 목살이 상상 이상으로 맛있다. 가서 포장해온 거예요. 아우, 죽인다. 자, 모델님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우리 짝꿍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서가잉크군 여러분 하나 시키면 무조건 2인분 나오잖아요. 와, 양이 너무 많다. 진짜 양 많다. 밥 양을 보니까 알겠어. 근데 스파게티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자, 모델님 초콜릿 고마워요. 그리고 좀 느끼하긴 한데 여러분, 좀 니글거린 맛은 있는데 밥알이 너무 살아있어. 밥알이 너무 맛있어. 회장님께서 또다시 천개의 별풍선을 이 방송에 아주 오게를 형님 사랑합니다. 아, 우리 춘천 회장님께서 합의 2000개를 감사드립니다. 형님 스포잉 뿌잉. 아, 사랑합니다. 회장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는데 존나 힘들어하네. 아니에요. 가뿐하게 일어났어요. 회장님 여자임? 네, 여자예요.
이게 고기 예술이다. 네, 형님 들어가세요. 별풍선 쏘고 별풍선 쏘고 가는 클래스. 어, 춘자기 들어가. 우리 정여광 춘자기. 네, 형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아, 가격이 51,800원인가? 51,800원인가? 58,000원인가? 뭐 800원이었는데? 아, 야, 이거 목살 스테이크. 저거 사먹을 바에 치킨 5마리 시킴. 형도 사실은 너랑 비슷한 생각이야. 근데 형이 요 며칠 요리봉상을 못해, 방송을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즐거움을 못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나름 이렇게 스페셜 먹방이라고 나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자꾸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저는 김치찌개 쌀밥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미를 드리고자 한 건데, 자꾸만 트집 잡고 뭐하고, 치킨 다섯 마리 시켜 먹어, 너는! 그러면, 나 너를 어떡하라는 거요! 맨날 김치찌개만 해 먹을까? 나도 태어나서 서가행국 처음 먹어봐요. 태어나서 여기 가니까 여러분 서가행국 가니까 보통 남녀가 같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나는 남자 혼자 갔잖아. 혼자 가갖고 여기요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네 포장해드릴 잠깐만요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종업원들이 나를 보면서 저분 너무 대식가인데? 중요한 거 빨대 하나만 쏴주세요. 종업원이 웃더라. 팬가입 감사합니다 치킨님. 종업원이 내가 이제 이거를 실수를 했잖아. 이걸 하나 달라고 미리 빨대 하나만 주세요 라고 내가 실수해놓고 나서 종업원이 이제 어, 양 되게 많은데요. 이거 하나에 2인분씩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 4명에서 먹을 거야 그랬더니 아 그러시구나 하는데 밑에서 계산하는데 표정이 뭔가 씨발 알고 있다라는 아 불편해. 당분간 웨스턴 도면 못 갈 것 같아. 당분간 그냥 백수하게 짱 박혀 있어야지. 아니 또 아까 그거 부기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 웨스턴동 시계고치판 시계빵을 갔다 오는데 뒤에서 누가 막 뛰어오면서 저기요 막 이러면서 나 분란 불난 줄 알았어. 응? 남녀 커플이야. 20대 한 중반 돼 보이는데 난 불난 줄 알았어. 저기야! 막 소리 지르면서 와서 내가 보고 나를 향해서 전력질주해서 뛰어오는 거야. 내가 어 뭐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딱 이러고 있는데 부모님 팬이에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저 생방송 20분 남았어요. 지금 가야 되는데 한 장만 찍어줘요. 여자친구 보고 야 빨리 뛰어와 그러는데 여자친구분이 나만 해 주작 아니야. 나 이런 거 주작 안 해. 나 하늘에 맹세하고 내 이름 석자 걸고 나 이런 거 주작 안 해요. 아, 내 이름 석자고 나만 하진 않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좀 등치가 크셔. 여자친구분이 궁 뛰어오시는 거야. 사진기를 드시더니 나 사진을 세 방을 찍었어.
그래갖고 장소에 든 건 뭐냐 그래서 서가행쿡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서가행쿡 먹방 하냐 오늘 이따 들어와서 보겠다 그러시더라고. 지금 보고 있나? 웨스턴 놈에서 사진 찍은 그 남자분? 여자친구분이랑 나랑 같이 다이어트 좀 시작해야겠어. 레몬이 계속 딸려 들어와. 와, 배부르다. 사인이요? 사인 옛날에 명함 사인할 때 사인이나 있지. 개인적으로 쓰는 사인은 없어요. 배달 안 돼. 아니요. 사갖고 와서 내가 접시에 포장을 한 거야. 아. 포장된 걸 갖고 와서 내가 접시에다가 세팅을 한 거예요. 와우. 맛있다. 아니요, 이거 노른자 그 컵이라. 네, 이건 요리 하나당 2인분인데 샐러드니까 4인분이라고 봐야지. 요리 하나당 2인분이니까 다 못 먹어요. 그냥 뭐 절반만 먹고 냄빌 거예요. 손 안 대지 말자 이쪽은. 네, 포장 다 해줘요. 이거 다 포장 받아온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일산에 있는 서가행쿡에서 사왔어요. 아, 녹화는 너무 길어지니까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녹화 여기까지 하고 먹을게요. 아, 이게 자꾸. 에이. 녹화는 여기까지.